서울 송파구에 이어 강남구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굳건했던 강남권 집값도 하락 기류가 뚜렷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너무 빨리 집값 안정론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76제곱미터형이 지난달 24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보다 1억 4,500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강력하게 버티던 서울 강남권에서도 조정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뒤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이달 20일까지 강남 4구에서 체결된 실거래 계약을 살펴보면 평균 3억 4천만 원이 하락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인 하향 안전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신고가 경신이 이루어지는 상황. 지난달 서초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와 129제곱미터는 직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집값 하락세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라든가 기타 규제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조금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대출이 필요 없는 곳들 신고가가 계속 경신이 되고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2금융권 등을 끼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 규제를 피해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